안녕하세요. 포마서 구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는요, 간단한 지수방정식 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그렇죠? 지수방정식. 자, 우리가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는 지수 함수 자체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로그 함수 자체가 단조 증가, 단조 감소, 따라서 1대1 함수이고요. 따라서 공역과 치역만 일치시켜주면 1대1 대응이라 이거지. 그치? 1대1 대응 함수가 될 수 있다. 누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가. 따라서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고, 지수끼리 같으면 밑끼리 같아야 돼. 언제? 언제? 아, 밑이 양수고 1이 아니라면. 알겠냐?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출발해 봅시다. 자, 간단하게요, 이런 지수방정식인데 지금은요 밑을 일치시킬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얘가 16이 2의 4승이니까 저란 지수함수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밑이 2일 때는요 요 함수값이 같아지는 건요 지수가 같을 때밖에 없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밑이 2인 지수함수는 지금 이렇게 단조 증가함수잖아. 그렇죠? 알겠냐? 따라서 어떠한 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아지는 지점은요 지수가 똑같을 때 같을 수밖에 없다. 왜? 1대1 단조 증가하는, 지금 밑이 2니까 단조 증가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알겠냐? 이런 것들을, 이런 2차 함수일 때나 이럴 때는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이러면 좀 곤란해. 알겠냐? 왜요? 만약 이런 함수라면요, 변수를 다른 걸 넣었을 때에도 함수값이 같아지는 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 알겠어요? 이해 갔죠? 막 풀지 말고. 근데 지금은 이런 2차 함수가 아니라 단조 증가하고 있는 1대1 대응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밑이 같으면 지수 같다라는 내용을 쓸 수 있는 거란다. 그렇죠? 하여튼 이제 뭐 산수 8분의 1x 마이너스 1 이퀄 4 넘기면 8분의 1x가 얼마입니까? 네, 5. x는요 40 나오겠네요. 그렇죠? 따라 우리 찾는 x가 40일 때 성립한다. 답은 x는 40. 자, 지수 로그 함수,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이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수 로그 관련된 우리가 계산은요 다른 문제 풀 위해서라도, 이과생이라면요 훨씬 더 많이, 더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들까지 연습이 다 돼 있어야 돼. 기본적인 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대1 대응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